매거진. 2016년 2월 24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가정보원이 제멋대로 야당과 비판적인 시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감시와 억압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입법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테러방지법을 국정원이 오용한다는 염려는 기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 트위터에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5분 현재 1529명이 참여한 중간 결과 국정원이 나쁜 짓 안 할 거라는 말을 믿는다는 2%, 그리고 나머지 98%는 안 믿는다였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훈련 중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청와대와 정부기관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와 관련한 한미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지금 그 관련 약정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마지막으로 그 조율할 내용이 있어서 하루 또는 이틀 후에 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중국을 의식해서 사드 배치 논의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습니다.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기는 3월 10일까지입니다. 20대 총선 경선에 활용되는 당원 명부를 둘러싸고 요령 당원 등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친박 진영에서는 호기를 만난 듯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안심번호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국민의당이 혼란 끝에 전윤철 전 감사원장을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에 선임했습니다. 심사권뿐만 아니라 공천권까지 전윤철 전 원장에게 부여한 셈입니다. 정동영 전 의원은 호남 예비 후보와 만나서 국민의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호 3번을 달고 또 연두색 그 유니폼을 입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저는 김대중 노무현의 적통을 잇는 분들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서울 양천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신의진 의원이 홍보 현수막에 과거 자신이 치료했던 성폭행 사건 피해 아동을 언급해서 선거운동에 이용했다는 논란이 이니까 다른 문구로 바꿔달았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남철은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두 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니나 민주주의를 안 해, 새끼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정안의 처리 지연이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본회의에 직권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긍할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직권상정 중에서도 저희 안은 제쳐놓고 새누리당 안을 일방적으로 네. 직권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직권상정이 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여야 되는데 네. 아무리 봐도 지금이 전시준한 사태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닙니다. 테러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네. 뭐 예방적 비상사태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국회가 법을 해석을 하고 법을 입법을 하는 기관으로서 네. 이렇게 견광부회적인 입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네. 자의적인 집행을 한다는 것은 참담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법의 이제 파멸, 네. 국회의 파멸이 될 것을 저희는 아주 경고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안은 어떻게든 막겠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국정원의 기본적인 지금 대테러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네. 정보 수집 예. 또 추적 조사권까지 주고 또 감청과 FBI의 접근권까지 주는 그런 네. 입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테러를 명분으로 한 국정원의 빅브라더 사회 국정원이 정보로 네. 금융으로 전 국민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 예. 바로 우리 오늘부터 시작할 것이다라는 걸 경고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앞에서 시민단체에서 1인 시위도 하고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 야당 원내대표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맞겠다는 입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던져서라도 맞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테러를 저지른 게 아니라 저지를 것으로 보이는 위험 인물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통신을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이용했는지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나아가 해당자에 대한 출국과 입국 또한 금융거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에 정보 수집 활용 권한을 주면은 불법 탈법적으로 활용해서 민간인 사찰과 야당 감시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한 사람이 한 차례에 한해서 시간과 의사 정족수에 제한 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실제 국회에서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필리버스터 첫 테이프를 끄는 이는 바로 김광진 의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6분부터 시작한 연설은 이 팟캐스트가 녹음되는 시점인 밤 11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광진 의원의 연설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방문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요인에 대한 암살,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됐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몇몇 언론에서 관련한 거론될 수 있을 만한 대상자,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의 이름을 거명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를 잘 보시면 북한이 그 인사를 말했다라고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추후에 국정원이 꼽아본 대상자였던 것이죠. 정말 그분들의 안위가 걱정되는 상황이 된다면 정원은 지금 어느 단계로 격상되어 있습니까? 통일부 장관은 일반적인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어제와 오늘의 통일부 장관의 일정표 확인해 주십시오. 안보 단계가 얼마나 격상되어 있고 경호원은 얼마나 더 많이 붙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군도 위기 상황이라고 격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지금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의 대표뿐만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에게도 경호가 붙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상식적인 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국회에 오는 길에 김종인 저희 당의 더불어민주당 위원장께서는 보통 때와 동일하게 국회 현관을 들어오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제대로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테러에 대한 위협과 염려가 실제적으로 심각한 단계에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특집으로 꾸미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에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4.13 총선 초반전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총선 50일을 앞둔 어제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전윤철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장 겸 윤리위원장의 사의 번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희경 대변인은 첫 선대위 회의 브리핑을 하면서 전윤철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대변인 발표 뒤 박인복 대표 비서실장이 급히 기자실을 찾아와서 전윤철 위원장 사의 표명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라고 번복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전윤철 위원장 사의 표명이 공천 전권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논란이 커지니까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의 3자 회동에서 전윤철 위원장에게 심사권뿐만 아니라 공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 연대에 대한 입장도 중구난방인데요.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지역구 후보 간 야권 연대는 지도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선거 연대는 불가하지만 정책 연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고 안철수 대표 측근인 이태규 전략기획본부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야권 연대는 물론이고 부분 연대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태규 본부장은 한편 호남 물갈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뜻을 대변하는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태규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번 공천 그 신청 내역을 보니까 광주 전남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경우에. 네. 자, 이 지역은 지금 현역 의원들 특히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다수 있는 지역인데 신인들과의 안배 이제 뭐 공천룰하고도 좀 직결이 되겠습니다만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갈이 얘기를 계속 해왔었고요. 이게 상당히 좀 진통이 있지 않을까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호남 정치에 대한 더 혁신을 요구하는 지역의 어떤 정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기득권이나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다고 또 일부러 자의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예. 뭐 이런 원칙이 잘 조화롭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신인들한테 이제 가점을 주는 제도를 예. 잘 활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어쨌든 그 과정이나 결과가 결국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공천을 좀 처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상당히 좀 비바람 맞으면서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 뭔가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득권과 특권도 없지만 불이익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네. 두 개를 다 해결하는 것이? 그거를 조화롭게 잘 하는 것이 저희 국민의당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원칙과 기준이 공정하고 예. 과정이 투명하고 그 결과가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을 수 있다면 예.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승복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시대 흐름을 잘 이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들을 국민의당에서 끌어냈다. 예. 이런 거를 위해서 저는 이제 많은 저기 그 서로의 어떤 협조, 헌신, 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두 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어,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네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물유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아,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아,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이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이점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피박 퀴즈 무와 환의 뜨거운 대결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무 인사하시죠. 뭐 안녕하십니까. 이 모든 굴욕을 당하고도 반드시 뭐 국민공천의 대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이 원칙을 지킨다면 저는 이 몸을 살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없을 무 뭐 인사드립니다. 예, 삼전도의 굴욕의 뒤를 이은 여의도의 굴욕편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국민공천이니 뭐니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서 선거에서 지면 뭐합니까? 없어지는 당보다 특효약을 먹고 살아나는 당을 택하겠습니다. 예, 몸에 좋은 약 환 인사드립니다. 뭐 그니까 뭐 내가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다 이 이야기냐? 허나 야 이 새끼야, 처음부터 대통령께 공천권을 드렸다면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든 내년 대선 레이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자기 사람 늘리려다가 이런 굳은 꼴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뭐 2016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대표는 나야. 야 너희 친박들 전당대회 때 나한테 지지 않았니? 쳐놓고는 왜 국민들께 드린다는 공천권을 니들이 박탈해가? 어? 국정원 도움으로 국민의 투표권을 빼앗아가서 대통령이 된 뭐 니네 보스를 닮은 거냐? 뭐라고? 뭐 국정원 도움으로 국민의 투표권을 빼앗아가서 대통령이 된 어이 뭐? 그 말 진심이야? 물론 뻥이지. 그래도 이 새끼야, 경우들이 너무 없어 이 새끼들.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공천의 룰을 흔들면 그게 너희의 보스인 대통령 각하의 아킬레 수건을 건드리는 거야 이 새끼들아. 예? 아킬레 수건이요? 에 그냥 넘어가. 저 인간 원래 저래. 아이고 무식해라. 야 헌, 넌 그럼 그걸 뭐라고 읽어? 아 그거야, 아낄 내 수건. 목욕탕 갈 때 수건을 아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아킬레 수건을 아낄 내 수건이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무식한 분들 계속 모셔야 하나 싶네요. 야 이 새끼야, 어? 너 이 새끼 출연자한테 의리가 없어. 어? 왜 우리 무식해서 자르게? 어이구 지금 두 분은 저성과자예요. 어? 한 달 가까이 출연하면서 한 문제도 못 맞췄잖아요. 예, 그래도 친박은 봐줘야지. 비박은 마구 떨어뜨려도. 아유, 이제 당공천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합법적 수단으로서 장시간 연설해서 국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하는데요. 1964년 당시 김대중 의원이 동료인 김준현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5시간 19분 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안건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었지요. 자, 그런데 이게 최고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1969년에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삼선 개헌안을 저지하려고 10시간 15분 동안 반대 토론을 벌였는데요. 개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이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정답. 아, 정답 아세요? 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국회의원이 모른다면 말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바로 정답 갈까요? 예, 이게 제헌국회 때부터 규정돼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때인 1973년 대표적인 원수 암덩어리 같은 규제라고 해서 없앤 거지요. 자, 정답. 정답은 당대표 직인 안 찍기. 네? 당대표 직인 안 찍기라니요? 예, 그러니까
공천안을 다 만들어서 보고했는데 당대표가 공천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도장을 안 찍는 거예요. 도장을 안 찍으면 선관위에서 그 당 후보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대표 직인을 안 찍는 거, 이건 정말 막가파 개쓰레기 짓이지요. 뭐, 그니까 그 막가파 개쓰레기가 바로 나다. 이 이야기냐? 어이, 사회장. 네. 당신 당대표야? 저 아닌데요? 아, 그러면은 무 당신이네. 뭐야, 이 새끼! 화를 낼 일은 아니지. 공천안이 마련도 안 됐는데 직인 찍고 안 찍고가 어딨어? 왜, 공천안 마련되면 직인 안 찍으려고? 이 새끼야, 어? 직인 안 찍으면 넌 새끼야 무소속으로 나가야 해, 어? 기호 1번 후보가 아무도 없게 된다고. 뭐 그런 불상사를 원하나? 그 상황이 되도록 청와대에서 손 놓고 있을까? 그니까 너한테서 직인을 빼앗아서 도장 찍지 않을까? 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그 직인은 아마 그때 내 뱃속에 있을 기다. 꿀꺽 삼켜버리는 거지. 이것 봐, 무. 멀쩡한 정당도 청와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순식간에 날려버렸어. 그깟 당대표 하나 날리는 게 뭐 그게 일인 줄 알아? 당신 그 자리가 영원한 줄 아나 본데 그런 말을 하려면 적어도 도덕적으로 깨끗해야지. 당신 털어서 먼지 않나?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당신 딸, 마약하는 당신 사위, 횡령한 당신 누나, 또 사돈 업체는 어때? 원전 비리, 또 갑질 논란까지. 이건 뭐 한 트럭이네 한 트럭. 뭐 내가 깨끗해서 사람들이 지지하는 줄 아나? 어? 야 환, 너나 잘해. 어? 네 비서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한 거 뭐 이 정권만 잘 넘기면 되는 줄 아나?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거 무혐의로 결론 났어. 뭐 나는 뭐 혐의가 있는 줄 알아 이 새끼야. 아이고 그만들 하세요. 아 이게 뭡니까? 자 무, 정답 안 맞히실 거예요? 뭐 내가 맞힐 차례인가? 뭐 기분도 그런데 뭐 바로 가지. 뭐 정답은? 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답은요? 우선 추천. 또 공천 이야기입니까? 뭐 우선 추천, 뭐 그거야말로 진정한 공천 방해지. 어? 상향식 국민 공천으로 하자고 해놓고 하향식 전략 공천을 하자는. 야 환, 이한구가 나 공천해서 날리면 경제부총리 된다는 말이 있더라. 어? 뭐 청와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들은 거 있냐? 택도 없는 소리지. 뭐 여당이 대표를 낙천시키려고 청와대가 무리하게 개입한다.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아, 그런 얘기 아니고 당신 따위를 날리려고 경제부총리 자리를 갖고 흥정한다? 기획재정부 과장 자리면 모를까? 당신 분수를 알아. 이 새끼가 진짜 죽으려고. 때려, 때려. 그래야 폭력 사범으로 해서 쉽게 컷오프 시킬 수 있을 테니까 때려, 때려보라고. 그만하세요 좀. 자 여러분 정답 아십니까? 지금 아시는 분은요 팟빵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원더박스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돌풍의 주역 버니 샌더스의 공식 자서전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을 청취자 사은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이 책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이유를 감동적으로 적어주시는 분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일찍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은. 자, 어제는 선착순에 의해서 야야야 투우님을 보내드렸고요. 책 꼭 받고 싶어요라고 적어주신 방화동 비너스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한겨레 정치부. 오늘은 정치바의 총 책임자인 김보협 기자 연결합니다. 김보협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김원철 기자가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했다고요? 예,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을 하는 바람에 예. 신혼여행을 갔겠죠? 예. 그래서 제가 땜빵으로 대신 나왔습니다. 아, 예. 아니, 김원철 기자가 어떻게 저한테 결혼한다 이런 얘기 한마디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꼭 널리 알려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신랑 신부가 예.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결혼식도 가족들만 모셔서 예. 가족과 가까운 친지분들만 모셔서 조촐하게 하고 싶다. 또 부산에서 열리는 바람에 뭐 양쪽에 손님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 아니었을까 싶네요. 심지어 축의금 창고도 없었어요. 지금? 아니 뭐 지가 뭐 저기 대통령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게요. 아, 참 멋있는 김원철 기자입니다. 우리 리포트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참 여러모로 네. 멋있는 우리 김원철 기자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 회사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던 모양이군요. 나 결혼한다 이렇게요. 예, 거의 그 임박해서 알렸죠. 아하. 예, 그래서 도대체 축의금은 누구를 줘야 되느냐 해서 그럼 일단 저를 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했는데 예. 예, 막상 가보니까 또 창구가 없어요. 예.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가 또 고민이네요. 네. 본인이 다 드신 건 아니고. 그렇게 양심이 없진 않아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김보엽 기자님이 뭐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날 이렇게 연결하게 돼서 여러모로 참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 테러방지법 본회의에 직권 네. 상정을 했는데 저희가 녹음하는 시각이 바로 어제 저녁 6시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또 공언했단 말이죠. 네,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의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쪽에서 반대를 했던 예. 이 테러방지법이 처리될 수 있는 트랙 위에 올라선 거죠. 예. 이 말은 정의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 논점이 이게 과연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예.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그동안 국회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덕분에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은 처리되기 어려운 구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이 법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던 건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할 수 있는 세 가지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여야가 합의를 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천재지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비상사태입니다. 예.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과연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요? 물론 연초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최근에 장거리 로켓 발사 를 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결국 개성공단 폐쇄되고 뭐 사드 배치 논란이 있고 이런 논란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전시나 사변 또는 네.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예. 국회의장이 정의와 국회의장이 그동안 논란이 있는 법에 대해서는 큰 등치로 막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마음을 바꿔서 이 테러방지법을 처리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국회의장이 비상사태다라고 판단하면은 예. 비상사태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국회의장 한 명의 생각 예. 이것에 따라서 직권상정 여부가 판단된다면은 이거 국회의장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쏠려 있는 건 아닌가요? 일단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서 국회의장에게 굉장히 큰 권한을 준 게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제 국회의장이 이렇게 하도록 뭔가 변화는 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여야 간에 테러방지법을 두고 의견이 많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이 아주 조금 더 민주 쪽에서 제기했던 우려를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당신의 의견을 반영했다 하면서 고친 부분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일부 야당 요구를 수용해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을 보면 이름부터가 이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렇게 해놨고요. 예. 국무총리실의 대테러방지기구를 두되 이제 국정원에 테러용의자를 감청하거나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했죠. 어쨌든 그 테러방지기구를 국무총리실에 두어서 국정원에 바로 두지는 않았다고 예. 할 수는 있지만 가장 민감한 대목이 이거거든요. 감청 계좌 추적권. 네. 국정원이 국가를 위한 혹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당이 계속 우려를 하는 부분도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도 그 짓거리를 했는데 상시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네.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예. 예, 이자들이 어떤 장난을 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그 뭐 국정원이 보기에 얘도 테러 용의자, 저 기구도 테러 용의자 네. 해서 마구 계좌나 감청을 할 수 있다면 예. 이건 대단히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 점 때문에 국정원이 상시적으로 예. 정치 개입을 하고 이제 총선 대선 그 이듬해에는 지방선거 중요한 선거들이 많은데 예. 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예.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온 국정원이 네.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네.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대단히 큰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시각까지는 본회의가 열리지도 않았고 이 법이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예. 오늘 내일 뭐 이렇게 넘어가는 중간에 예.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네. 야당이 숙제죠. 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게 억지로 몸으로 막기에는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더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필리버스터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의원들이 108명이죠. 네. 전원 명의로 예. 무제한 토론 신청을 해 놨고, 예. 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더민주 쪽에서는 이 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인가, 안 좋은 법인가를 국민들한테 알리겠다. 예. 이런 작전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회기가 언제까지죠? 이번 회기는 다음 달 11일, 그러니까 3월 11일까지 열려 있어요. 예, 예. 이 필리버스터도 한계가 있긴 해요. 계속 처리를 막으면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해서 이때까지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예. 다음 회기에서는 예. 이 법을 처리하게 되거든요. 3월 11일에 한번 회기가 끝나고 만약 3월에 다시 국회가 다음 회기를 열면 예. 테러방지법은 그때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못하고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쯤 되면은 네. 총선도 목전인데 새누리당이 무리하게 단독으로 이 임시 국회를 열어가지고 처리하기에는 예.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 새누리당은 그럴 수 있지만 예. 새누리당을 움직이는 애국심 지극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 하나는 반드시 처리를 해라라고 예. 지시를 내린다면 예. 필리버스터를 중간에 끊으면서까지 다음 회기까지 넘기지 않고 처리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무제한 토론이라면서요? 무제한 토론 중에도 예. 또 뭔가 편법을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집요하고 예. 법의 틈을 찾아내서 필리버스터가 잠깐 끊긴 순간에 뭐 처리를 한다든가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머리를 짜내려고 무지 애를 쓰겠죠. 다음 회기까지 넘기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투지를 갖고 끝까지 예. 대응해서 어쨌든 이번 회기에서는 통과 안 시키도록 노력한다면은 총선 국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지자를 규합하는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얼만큼 알려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사실 이 안보 이슈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 사람들은 왠지 테러방지법이 테러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오해를 하잖아요.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우리가 테러의 위험에 마구 노출돼서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예. 테러방지법이 있으면
지금 현재 북한 핵도 위험하고 안보도 이 남북관계도 악화되고 해서 위태로운데 이 법이 있으면 우리한테 좋을 것 같아 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정부 여당이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그런 좀 잘못된 여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만들어진 왜곡된 여론에 기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더 민주가 잘 막아서 잘 내용을 알려서 잘 막으면 총선에서 좀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티기뿐만 아니라 국민 설득까지 이 두 가지 짐을 지게 된 셈이 됐군요. 오늘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했죠? 지지부진하게 끌어왔죠. 이게 사실상 오늘 합의된 내용을 보면 이미 두 달 전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일단 합의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회의석이 300석이죠. 정수는 현행 유지를 하고요. 지역구는 7개를 늘려서 총 253석. 그리고 그만큼 비례대표가 줄어서 47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정한 이유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인데 인구 편차를 14만 명에서 28만 명 이하,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해서 이제 2대 1을 넘지 않도록 조정을 했어요. 인구 수는 기준을 지난해 201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비례대표는 줄고 지역구는 늘어난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수도권에서 10석이 늘어났고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2석씩 줄고 이거는 아주 절묘하게 타협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협이 됐다는 얘기는 그 누구도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 모두 지금 이제 큰 정당 새누리당이나 더민주 모두 수도권이 늘고 자신들의 지지세가 강한 영남과 호남에서 동일하게 수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협상안, 이거는 사실 예전에 정의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두 달 전 정도에 합의했던 거의 그대로로 결정이 됐고요. 사실 협상의 내용으로만 보면 뭐 꼭 누가 전적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야당 쪽, 더 민주당 쪽이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비례대표 의원 정수 축소를 수용을 했잖아요. 수용을 하는 대신에 몇 가지 요구 조건을 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자.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또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였던 선거 연령을 18살로 낮추자. 이런 제안들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모두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뭐 더민주 쪽에서도 계속 그 요구만 하고 안 되는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더민주가 요구했던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식의 약간 전체적인 판세로 보면 여당이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지금 더민주한테 할 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 대표 선수로 나가서 우리 그 왜 비례대표를 줄여서 우리 몫을 더 줄이느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협상력의 그 소산이죠. 뭐 이 정도 협상력밖에 안 된다는 그런 설명일 텐데. 시도 보면 이 파트너 운이 있어요. 파트너를 잘 만나야지 자기도 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쪽이 워낙에 완강하게 저렇게 하고 있으면 어쨌든 선거구 획정 이게 늦어지면 항상 여야가 동시에 욕을 먹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가를 꼼꼼히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 두 달 허비하고 새로
총선에 도전하는 신인들의 기회를 뺏은 가장 큰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자기의 관심법안 처리 전에는 선거법 처리 없다. 예. 이렇게 버텼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예, 예. 욕을 나눠 먹으면 더민주 쪽에서는 좀 억울하겠죠. 예. 그 뭐 그렇게 따진다면은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의 협상력도 네. 없는 거네요. 뭐 청와대에 끌려온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예. 바지 사장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들 하위 네. 20% 컷오프 이걸 봉인을 네. 풀었군요. 그러니까 아예 공천심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할 사람들을 이제 네. 선별을 했고 본인에게 통보한 거죠? 이 그래서 더민주 쪽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데요. 예. 제가 바로 직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통보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통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예. 유선 전화로 그냥 결과를 당신이 해당자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냐 아니면 서류로 이렇게 직접 전달할 거냐 이런 게 아직 결정이 안 됐는지 예. 어쨌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법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게 예. 통보를 하고 전화로 확인을 하고 그로부터 48시간 정도의 이의 신청 시간을 드린다 네.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그닥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게 하위 20%보다 더 센 놈이 나왔잖아요. 예. 어제 발표가 된 게 3선 이상은 50% 그리고 재선 이하는 30% 컷오프 룰을 새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최대치로 보면 지금 현재 108석 현역 의원 중에 100명이 공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중에서 뭐 50명까지도 해당이 될 수 있어서 어허. 물론 이 하위 20% 평가는 이전에 해왔고 과연 여기에 내가 해당되냐 안 되냐도 당사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겠지만 이건 이건대로 있고 앞으로 또 내가 또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 이 가시방석 위에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로 좀 그 더민주의 현역 의원들은 네. 곤혹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직자 중에 고참 당직자 중에 한 명은 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예 그러기에 네. 좀 자기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네. 자기를 객관화하기는 참 어렵지만 예. 의정 활동이나 예. 이런 게 좀 신통치 않았다거나 아니면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좀 이렇게 후배들한테 양보도 하고 예. 뭐 이랬다면 말년이 편하지 않았겠냐 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네. 필리버스터 때 토론하는 네. 거 봐서 판단하겠다.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 옵션이죠.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잘 모르는 것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예. 막 할 것 같아요. 아, 회기 충분히 채울 네.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기사나 좀 볼 때 약간 같이 유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예, 예. 과연 현역 의원들 물갈이를 많이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냐. 이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옥석을 가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의석 이 다수 여러 번 재선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정치적인 비중이 있다거나 지역에서 활동을 잘했다거나 예. 어쨌든 장점이 있는 거고 예. 그 정당에도 노, 장, 청 뭐 예. 이런 세대 간의 구성이 다양한 게 예. 경험의 전수나 뭐 이런 걸 위해서도 좀 좋은 거여서 기성 정치인, 기존 정치인은 무조건 나빠 하는 거는 약간의 정치 혐오, 정치 반감, 반정치주의에서 비롯된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은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3선 국회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3선쯤 되니까 관료들의 네. 트릭이 보인다는 거예요. 꼼수 쓰는 그렇죠.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전엔 잘 몰랐던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인데 예. 일종의 경륜, 노하우
이런 것들도 당의 자산일 텐데 쉽게 내치는 거. 아, 이게 과연 무조건 옳은 건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년쯤 돼서 그걸 알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가요? 3, 4년 정도 임기하고 나면 쫙 흐름을 파악을 하고 예. 잘해야 되는 거죠. 3, 4쯤 돼서 그걸 발견하면 좀 그분은 문제가 있고요. 아, 네. 관료들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그분 얘기는.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사드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예, 굉장히 길어졌죠. 예. 간만에 연결을 했더니 그 방언이 터지네요. 사드, 이거 오늘 이 원래 뭘 하기로 돼 있었냐면요. 네. 한미 간에 사드 배치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거든요. 예. 이 체결하기로 한 이제 정례 브리핑 때 이 체결하기로 한 날 예. 아, 체결이 하루 이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이런 브리핑을 하게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한미 간에 이 얘기 나온 게 언제입니까? 7일에 지난 7일, 2월 7일이니까 벌써 한 보름 전 정도 되잖아요? 예, 예. 그때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발표를 했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실무단 구성,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약정 체결이 안 돼 있었고, 오늘이 원래 약정 체결을 하기로 했던 날이고, 그래서 국방부 기자실에서는, 이 체결 발표, 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정례 브리핑 시간 1시간 전에, 예, 아, 오늘 없습니다. 하루 이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어허.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황당해진 거죠. 그래서 저도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기자들과,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 사이에 오간 질의 응답을 보니까 예. 굉장히 날카로워요. 무슨 나라 일을 그딴 식으로 하냐. 이렇게 연기된 배경이 뭐냐. 예. 아니, 다, 그러면은 이 협약 날짜 발표를 마무리도 안 해놓고 한 거냐. 예. 온갖 질문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협약을 연기하게 된 게 이유가 알고 보니 미국과 중국 간에 이견이 있고 지금 논의 중이거든요. 예. 미국 워싱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가서 캐리 국무장관하고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에 뭔가 얘기를 하거든요. 예. 한미 간에 사드 가지고 날카롭게 대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중미 간에 예. 중미 간에 사드에 관련해서 그리고 북핵 제재, 뭐 유엔 제재, 기타 등등을 논의한 뒤에야 네. 한미 간의 사드 협약 이런 게 진도가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그렇다면 그동안 한미는 이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혹은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무기라고 누누이 강조를 해왔는데 예. 중국의 반발 때문에 한미 간의 협약이 늦춰져? 예. 그러면 이거 뭐로부터 막기 위한 거냐, 누구의 위협으로부터 막기 위한 사드 배치냐, 네. 이런 질문까지도 국방부 기자가 국방부 대변인한테 던졌던 거죠. 예. 나중에 그 질의응답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예. 정치바에 올려놨습니다. 아, 예, 정치바에 이미 올려놨으니 동영상도 올라왔습니까? 아, 동영상은 없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텍스트 버전만 읽어도 음성 지원이 되면서 기자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예. 국방부 문영표 대변인은 아주 쩔쩔매는 네. 이 음성 지원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보엽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 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어메!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께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팟가게에 다 모였네요. 팟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팟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나라의 구매력 기준으로 시간당 소득이 15달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예, 제가 이게 이제 OECD에서 발표한 수치인 겁니다. 그래서 15달러 이렇게 표현을 하면 수치가 조금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한 시간 일하면 돈을 얼마를 버느냐 이거를 각 나라별로 계산을 해보면 각 나라별로 이제 수치가 쭉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번 수치를 그대로 발표를 할 수가 없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적인 생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다 다르고 각 나라별로 1달러로 사 먹을 수 있는 게 다 다르고요. 그래서 예. 물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각 나라 노동자들이 한 시간에 얼마를 벌었다를 수치를 쭉 비교를 해보면 그 나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각 나라 환율의 차이를 다 경제학적으로 계산을 하고요. 예. 그 나라의 물가 수준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력,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1달러를 벌었을 때 어떤 정도의 생활을 영위를 할 수 있느냐까지 계산을 다 해서 예. 그걸 반영을 한 소득이 얼마냐. 이게 이제 구매력 기준 소득이라는 거거든요. 예예. 이게 실질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구매력 기준 소득이 몇 달러인데 저 나라는 우리보다 두 배다. 그러면 저 나라 노동자들이 우리보다 두 배 더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치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OECD가 어제 새벽에 발표를 한 수치를 보면 한국 노동자들은 한 시간을 일하고 버는 돈이 이제 한국 물가 환율 다 반영을 해보면 14.6달러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13년 기준인데요. 예. OECD 34개국 중에 무려 22등입니다. 그러니까 하위권 중에서도 한참 하위권이었었거든요. 예. 8위가 프랑스인데요. 2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8위 20 프랑스에 비교를 하면 절반 수준밖에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예. 톱5를 휩쓴 유럽 국가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40% 정도의 간당간당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처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건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요. 한국 임금 근로자들하고 자영업자 등 전체 취업자의 평균 노동 시간이 예. 2014년 기준으로 2124시간, 34개국 가운데 2등입니다. 멕시코가 1등이고 2등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실감이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노동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가장 적은 독일에 비해서 한국 노동자들이
1년에 4개월을 더 일을 합니다. 처참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예. 소득불평등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항목에서 한국은 이스라엘, 미국, 터키에 이어서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 4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OECD 수치를 보면 한 가지 더 있죠. 소득의 질 분야에서는 33개국 가운데 23위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예. 뭐 엄청난 처참한 수치들이 이제 줄줄이 다 밝혀진 거죠. 근데 이 수치에서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해서 볼 게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예. OECD가 이제 다섯 가지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중위권의 랭크가 된 성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용의 질이라는 분야입니다. 소득과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근무 환경의 질, 이걸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서 일자리 질을 밝힌 결과 한국은 뭐 캐나다, 체코, 프랑스, 아일랜드, 기타 등등 15개 국가들과 함께 중위권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8개 국가가 상위권 국가로 분류가 되고요. 예.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등 9개 국가가 하위권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2013년 수치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실제로 이 고용의 질이라는 것을 그 파악을 할 때 소득과 근무 환경의 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표가 노동시장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13년 정도까지만 해도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중간쯤은 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선진 국가들은 뭐 you are fired 한마디 하면은 잘려나가고 그래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굉장히 낮고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너무너무 높고 이렇게 예. 지금 이제 재벌들이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그냥 중간쯤이었었다는 이야기인 거고, 예. 노동시장의 안정성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노동자들이 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리해고를 상당히 무력화하는 우리 노동운동의 성과였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중간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쉬운 해고가 도입이 만약에 된다면 이거조차도 하위권으로 폭락을 해버리는 게 너무 자명한 거죠. 그래서 예, 예. 이제 앞으로 OECD가 발표하는 모든 숫자에서 우리는 하위권으로 떨어질 판인 겁니다. 뭐 헬게이트가 지금은 사실은 열린 겁니다. 한국 수준이 멕시코, 칠레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 이 수치를 보고 반응을 하는 재계의 그 리액션입니다. 아.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 열한뉴스가 이 기사를 그 보도를 하면서 연양규 한국경제원 거시연구실장이라는 사람의 코멘트를 인용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오늘 기사가 한 30개 정도 주르르 나왔던데요. 그 어제 한 30개 나온 기사들이 전부 다 이 변양규 한국경제원 거시연구실장 코멘트를 거의 대부분 그냥 인용을 해버리더라고요. 30개 언론사가 다 이 양반한테 전화한 건가요? 아니겠죠. 이제 뭐 속칭 이제 뭐 그 저희 그 전문용어로 우라카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예. 베끼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예. 곳이 이제 정경영 소속사 회원사들이 돈을 내서 그 운영이 되는 경제연구원인데 이 변양규 거시연구실장이라는 분이 연합뉴스에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같은 수치가 나온 이유가 한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낮아서 아이고. 같은 시간을 일해도 급여가 적은 면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마음이 참 처참해지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그 OECD가 생산성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한 이 수치는 그냥 우리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우리 노동자들 임금이 낮은 겁니다. 그런데 재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 수치를 보고 경강부회식으로 어떻게 끌어당기냐면 우리 노동자들 생산성이 낮아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급여가 적은 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변양규 거시연구실장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실제로 재계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처참합니다. 이게 2014년 11월에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불과 15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대한상공회의소가 보도자료를 내는데 어떤 자료를 냈냐면 보도자료 제목이 한국 노동자 생산성 낮고 근로시간 짧고 임금은 높다였습니다.
그게 그때도 이 기사, 이 보도자료에 따라서 한 40군데 정도가 이 기사를 그대로 받아 베껴 썼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국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인들의 평균 근로 시간이 우리 경쟁 국가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훨씬 짧고, 그 다음에, 그 근로자당 노동 생산성도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훨씬 낮고, 그 다음에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 기준 월 평균 임금은 홍콩이나 그 싱가포르보다 훨씬 높다. 이런 자료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긴 자료를 한 줄로 요약을 하면 한국 노동자들은 개새끼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일은 더럽게 안 하고, 더럽게 많이 받아가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자료를 보고 그 몇몇 기자들이 추적을 해봅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경쟁 국가들보다 일은 훨씬 짧게 하고 임금은 훨씬 많다. 이게 한 두 명 기자가 그 JTBC하고 SBS 기자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 얘네들이 그 이 처음에 평균 근로 시간을 그 인용을 한 자료가 2011년 자료였었는데요. 임금을 인용을 한 자료는 2005년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너무 안 맞는 거죠. 2005년 자료를 2014년에 인용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JTBC 기자가 이상해서 도대체 그 2005년 자료는 어디 거야 하고 봤더니 월드셀러리.com이라는 곳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월드셀러리.com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를 열심히 알아봤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월드셀러리.com이 뭐 하는 데인지를. 그리고 나서 이제 월드셀러리닷컴에 기자가 들어가 본 거죠. 그랬더니 제목이 아시아 주요 국가 제조업 평균 임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콩하고 싱가포르는요 제조업이 거의 없는 나라거든요. 홍콩은 서비스업 비중이 90%가 넘고 싱가포르도 70%가 넘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이런 공장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통계도 2005년 통계를 썼는데 출처도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통계를 갖다가 쓴 겁니다. 대한상의가. 그래서 이제 그 SBS 기자가 나중에 전화를 해서 대한상의에 대고 물어본 거죠. 아니, 도대체 근거가 뭐냐? 너무 이상하지 않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경쟁국가 노동자들보다 근로는 짧게 하고 임금은 엄청 높고 그런데 인용한 자료는 2005년 자료고 사이트는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냐? 이랬더니 대한상의 관계자가 전화기에다 대고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기사, 거예요?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기사는 40군데 넘게 나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기를 쳐도 이렇게 저열하게 치면 안 되는 거죠. 사기였군요. 그렇죠. 한바탕 뭐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가 지금 15개월 뒤에 OECD에서 그때 대한상의가 발표한 건 완전히 사기라는 걸 이제 어제자로 공인을 해버린 거죠. 수치가 다 나왔으니까요. 우리 재계가 지금 하는 짓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말 재계라고 불러야 하는지 사기꾼 집단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더 말씀드리면 흥분할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겠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OECD 같은 세계 공인 국가가 발표한 우리의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그리고 이 처참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건 재계가 어떻게 견강부회를 하고 어떻게 노동자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처참하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어떻게 왜곡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해서 그 머리를 싸매고 골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처참한 현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에 머리를 모아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상의가 최근에 쉬운 해고법을 일자리 창출법이라고 이렇게 둔갑을 시켰는데 이거 사기가 매력이 있군요, 이게. 그렇죠.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기꾼의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자, 이번은 반값 월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정책을 추진할 모양이죠? 그렇죠. 어제 발표가 됐죠. 많이들 이제 알려졌으니까요.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서울시가 낡은 고시원, 여관, 모텔, 빈 사무실, 이런 비주택을 셰어하우스나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저소득층 청년 1, 2인 가구에
최장 10년간 주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한다. 이제 이게 그 가짜벌세 그 정책의 핵심이죠. 예. 제가 그 이 일부러 그 반응을 네이버 뉴스에서 봤는데요. 예. 네이버 뉴스는 그 댓글들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뭐 물고 뜯는 게 일반적인 그 사이트인데 예.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굉장히 그 우리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복지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높았던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예. 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뭐 어디 가서 재자랑할 일도 거의 없고 이제 뭐 자랑할 뭐 건덕지도 거의 없는 사람인데 별 말씀이요. 야 진짜로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와서 제가 어깨 힘을 딱 먹고 자랑을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 굉장히 거만한 표정으로 자랑을 하는데요. 제가 이래봬도 나 이래봬도 성남 시민이야. 이게 제 자랑이거든요. 예예. 예 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용민 PD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용인에 사실. 아 괴롭습니다, 아주. 예. 부러우시죠. 예. 네. 제가 이래봬도 성남에 삽니다. 예. 제가 정말 성남 시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 시민 여러분들도 뭐,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이 이제 행정적으로 그 시도를 한 여러 복지의 가치, 이런 실험들이요.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정말로 의미 있는 실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진보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집권을 하고 경제 정책을 실물적으로 고민을 할 때, 예. 지금 서울시가 했었던 무상급식, 시립대 반값 등록금, 또 이번에 반값 월세, 예. 성남시가 있었던 무상급복, 이거 뭐 제일 중요한 실험으로 저는 보는데요. 그 기본소득의 실험이죠. 청년배당. 예.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성과도 있지만 그 성패 여부를 떠나서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를 경험적으로 실제로 해보고 축적해보고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근거들이 되고 실험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 저는 이런 정책들이 다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한국 사회가 계급 구조라는 걸 파악하는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친구들한테도요. 열이면 열 다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다 자기 집안 족보를 따져보면 다 양반 집안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조선시대 통계를 보면 양반의 비중은 4%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관적으로 물어보면 다 양반이라고 주장을 하죠. 굉장히 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회적으로 보면 이유가 저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찌됐건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신분 제도가 철폐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회는 그 부르주아지라는 계급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귀족 계급을 밑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사회주의와의 경합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의 지위를 향상시키면서 상위 계급의 그 특권을 귀족 계급의 특권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신분 제도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공식적으로 이제 신분 제도가 철폐된 건 1894년 고종 황제의 그 강제적인 근대화를 통해서 철폐가 되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가 그 신분 제도가 희석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양반 사회가 민권의 힘에 의해서 혹은 뭐 신흥 그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무너지는 방식으로 철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민층, 상인층, 계층 중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들 일부가 예. 양반을 돈으로 산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신분 제도가 희석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상위 계급이 해체되는 방식이 아니고 하위 계급 중에 아주 일부가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 신분 사회가 희석이 되는 과정이 진행이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실제로 하위 계급이 상위 계급으로 상승을 했느냐? 그건 절대 아니죠. 하위 계급 중에 아주 일부 잘난 사람들이 양반을 돈으로 사면서 상위 계층 일부에 편입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이미지적으로 확산이 돼서 그렇지 그 실제 신분 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강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1894년도 공식적으로 신분 제도가 철폐된 이후에도 우리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 농민들, 소작농들은 여전히 산업공상에서 최하위의 계급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방식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상위의 권한이 하위로 이전되는 서구의 방식이 아니라 하위의 일부가 상위 권한의 특혜를 나눠받는 방식으로 해체되는 이 차이는 의외로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를 났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1960년대, 70년대 과정에서도요. 우리 계급 투쟁이 굉장히 심각했던 시절이었고 그런데 한국 사람, 한국 시민 사회, 한국 민중들이 계급 문제를 그 해체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지금 하위 계층이지만 이걸 지금 타파하는 방식은 상위 계층의 특권을 해체를 하는 게 아니라 개천에서 용나자, 우리 자식 서울대 보내자, 네. 상위 계급으로 영전하자 이런 게 삶의 지표가 돼버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예.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그 의료보험이나 사회보험 이런 것이 거의 확립되지 않았던 1960년대에 한국에는 교육보험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금 교보그룹이거든요. 교보생명, 뭐 교보자동차, 뭐 아~ 교보문고 이 예. 교육보험이 모태인 겁니다. 그런데 교보가 교육보험의 약자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960년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가난한 민중들이 내 자식 대학 한번 보내겠다고 보험을 든 게 의료, 노후, 화재 이런 게 아니고 교육인 겁니다. 내 자식 대학 보내겠다고 보험을 드는 이게 바로 우골탑의 정신이라는 거거든요. 부모가 뼈가 빠지는 한 있어도 내가 병들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서 보험 들어서 우리 아이들 대학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는 이 처참한 하위 계급의 현실을 안겨주지 않아야 되겠다. 상위 계급으로 너만은 올라가라. 이런 정신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사실은 환상인 겁니다. 자본주의 구조에서요. 제가 그 여러 광고 중에 2002년의 광고로 기억이 나는데 한 카드 회사 광고 중에 빅히트를 했던 광고가 모두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광고였는데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인 겁니다. 모두 부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조에서 상위 계급의 자리는 극히 한정돼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고 그걸 쉽게 나눠줄 재벌과 기득권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상 속에 내가 내 가족이 좋은 대학 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 그 경쟁은 정말로 한정된 자리이고 점점 더 줄어드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제 느낌상 무슨 뭐 연구가 있었던 건 아니고 순전히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상 변화의 단초가 생겼던 게 2008년 글로벌 위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의 몰락이 점점 더 현실화되면서 한국 사회가 조금씩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속칭 기득권층이 규정을 하는 루저의 가능성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한국 사회에서 약자구나. 나는 한국 사회에서 약자라는 계급에 속해 있다라는구나. 이걸 그때쯤 저는 인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제 기억으로 마이클 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내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위로 올려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 왜곡된 사회의 신자유주의의 몰락,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계급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때가 그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2010년 그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필두로 한 보편복지가 처음으로 화두가 되죠. 그래서 야당이 그때 큰 승리를 이끌기도 했었고요. 제가 그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의 실험을 정말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실험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이 실험들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끼리 하위계층 사이에서 피튀기게 경쟁을 해서 일부에게 주어진 그 특권, 상위계급으로 올라가는 이런 허황된 꿈, 이것으로 우리 계급 구조가 타파되지 않고 패러다임 자체를 우리 모두가, 우리 민중들 모두가 현실적으로 하위 계급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하위 계급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은 지금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신념에서부터 여러 논쟁들을 촉발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 실험들이요. 그래서 2012년에는 뭐 장하준, 장하성, 정승일, 이병천, 정태인 이런 기대성 같은 한국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진짜로 수준 높은 논쟁이었는데 한국의 재벌을 어떻게 혁발을 할 것인가를 놓고 이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이 뜨거운 논쟁을 펼치죠. 그래서 한국의 민중들이 무상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계급구조에 대한 인식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우리 지식인들이 이제 상위의 계급을 어떻게 타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펼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논쟁의 구도가 한국 사람들의 사고의 구조가 내 자식 잘 키워서 상위 계급을 진출하면 고단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으로부터 상위 계급이 부당하게 가르친 부의 분배가 문제의 근원이고 우리 하위층은 스스로의 안전장치를 복지체제의 확립을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 의식을 심어준 건 실제로 그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이 한 그 경제적인 실험의 가치도 굉장히 높지만 그 의식을 확산시킨 것만으로도 정말로 저는 한국 사회에 큰 기여를 두 분 시장님들이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이 반값 월세, 그러니까 반값 주거, 이것을 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의 또 다른 연이은 파격적인 실험이 진심으로 저는 부디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 짧은 경제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감히 주제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실험이 성공할 것을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반값 월세, 제가 서울 시민은 아니지만 인근 경기 도민의 한 명으로서 예. 열렬한 지지의 의사를 보내고 예. 성공한 지켜보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대가 2012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시행했고 그렇죠. 12학번이 졸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졸업하는 네네. 학생들 이야기가 아르바이트로 해서 등록금 조달할 걱정 이런 걱정을 덜면서 보다 많은 책을 보다 많은 경험을 그렇죠. 할 수 있었다. 아 그렇죠. 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답사를 하는 졸업생은 이 모든 네. 것이 당연히 이행돼야 할 우리 시대의 그렇습니다. 과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네. 너무나 당연한 것을 마치 뭐 대단히 우리가 뭐 큰 그 네. 피해를 끼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그럴 필요는 없겠다. 우리가 세금 네. 많이 내니까요. 일 많이 네, 하니까요. 그리고, 네 그리고 그게 정말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세상을 위한 꿈 우리가 버리지 말고 느리더라도 그래도 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화국 논평 필리 버스터를 길가의 버스커 즉 거리의 악사 정도로 여기시는 대범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야당의 테러 방지법 방지를 위한 필리 버스터에 대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이제는 우리 편이 된 국회의장 정의화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향과 비난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만들라고 하면 순순히 만들 것이지 거기에 반대한다며 맞서는 테러 유발자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다. 야당이 3월 10일까지 밤샘 연설을 하는 등 초강수를 두는 이유에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저지함으로써 이 나라를 폭탄과 미사일의 불바다 피바다로 만들려는 종북 좌파 반역 세력의 의도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의화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차원에서 국회 본회의장을 4월 13일까지 밖에서 걸어 잠그고 그 안에 갇힌 야당 의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포기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야당 의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야당 의원을 상대로 아버지 박정희가 갔대 있었던 초산 테러, 교통사고 테러, 호텔 납치 테러를 부활시켜서 왜 내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찬성하지 않았을까 뼈저린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테러방지법을 만들지 않으면
테러당하는 국가 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철원은 영하 11도로 오늘보다 10도나 낮겠고요. 남부 내륙도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3에서 8, 경북 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1에서 5cm 정도입니다. 모레까지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부와 전북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뉴스 매거진은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며 마무리합니다. 테러 방지 법안이 직권 상정됐습니다. 국회법 86조 2항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즉 현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2항이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한 필요한 조치로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9조 1호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해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입니다. 같은 규칙 31조 1항에 의하면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 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하는데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의무입니다. 또한 병역법 46조 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병력동원 소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법률상 의무사항입니다. 같은 법 44조에 의하면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는 예비역 등입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인 지금 각종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예비역들께서는 동원 소집 중이시겠지요. 공무원들 중 3분의 1은 퇴근도 못하시고 야간 근무 중이실 거고요. 피곤하시겠지만 국가 비상사태인데 어쩌겠습니까? 건투를 빕니다. 파이팅! 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